북한은 오늘 아침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단거리 지대함 순항 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습니다. 비행 거리는 약 200km이며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가 분석 중에 있습니다. 현재까지 수발로 평가하고 있고 정확한 발수는 분석 중에 있습니다. 의도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고 미 항모전단의 연합해상훈련과 관련하여 대함정 정밀타격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무력시위 또는 미북관계 및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 등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.